헤르니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으로 하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손 안쪽으로 구부리기 동작입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뒤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의 큰 관절을 기역자로 굽힙니다. 나머지 관절들은 꼿꼿이 세운 채로 유지합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펴주면서 손목은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관절을 다시 굽혀 처음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8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해서 양손으로 진행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주먹 쥐었다가 벌리기 동작입니다. 손등은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의 중간 관절을 사용하여 천천히 구부려 주먹을 쥐었다가 쫙 펴줍니다. 편 상태를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뺍니다. 다시 한번 손등은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의 중간 관절을 사용하여 천천히 구부려 주먹을 쥐었다가 쫙 펴입니다. 편 상태를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동작을 하루에 5번에서 10번씩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 손가락 끝 만지기 동작입니다. 엄지 손가락을 약지 아래 손바닥까지 닿게 한 후 10초간 유지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른 손가락도 반복해서 10초간 유지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 동작은 1일 5에서 10회씩 여러 번 반복해서 10초간 한 손가락당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작, 손가락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을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 5번에서 10번씩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외래에 내원하셨을 때 공간에 너무 지루하거나 그러시면 이 동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앉아서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편 채 발가락을 코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8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제자리로 돌아온 후 반대쪽 다리도 실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동작을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다리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손으로 받칩니다. 위쪽에 있는 다리를 어깨 높이만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양쪽 모두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한쪽 발꿈치를 몸 쪽으로 당기되 다른 쪽 발을 사용하여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합니다. 5번에서 10번씩 양쪽 모두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